한국 군사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가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열려 우리 군의 복지 향상에 대한 토론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진행은 김도준 학회 사무국장이, 좌장은 김효순 부회장이 맡았습니다. 기조 강연은 신재환 교수가 군장병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뇌기반 자기관리 역량 강화 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문나 겸인 교수는 군장병의 회복 탄력성 향상을 뇌기반 심리치료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토론은 장재봉 브레인 기업 경영연구소 소장이 맡았습니다. 김두경 학생은 군병사의 부모 애착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마음 챙김과 사회적 지지의 병렬매개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신정원 교수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정대현 교수는 코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BAI, BDI,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남옥 박사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최용민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회장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학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신만섭 한국장애인 마이스협회 이사장을 본학회 부회장으로 위촉했으며 조현일 경산시장을 고문으로 영임했습니다.